안녕하세요. 헐리코리안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타이라바 자작채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요즘 참돔 시즌이죠. 근데 참돔이 굉장히 잘 잡히는데 그냥 쉽게 만드는 이 타이라바 채비 그냥 뭐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쉽게 타이라바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뭐 기존에 있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걸 사셔도 되는데 저는 워낙 이제 출조 횟수가 많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쓰는 편인데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돔 타이라바 채비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재료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그 비닐 쇼핑백 중에 흰색이 있어요. 흰색. 흰색 비닐 쇼핑백 좀 잘라왔습니다. 제가. 쇼핑백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가위 필요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타이라바 헤드. 예. 요거는 이제 80g짜리입니다. 80g짜리인데 뭐 60g, 80g, 100g 뭐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이 쓰시는 수심에서 사용하시는 헤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야광 비드 두 개. 그다음에 이제 참돔바늘. 참돔바늘. 저는 일단 첼리온 이거 진조바늘을 제가 쓰거든요. 13호하고 14호 가져왔습니다.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거는 이제 대물용 요거는 합사예요. 이거는 이제 150파운드짜리 합사인데 이제 요걸로 그냥 케이브라 합사 대신해서 그냥 일반 합사로 제가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튜브 고무 요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이라바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아 이거 탑니다. 네, 먼저 이 합사 150파운드짜리 합사가 40cm 정도 필요합니다. 40cm 정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바늘을 쓰시는데 저는 뭐 짝바늘 쓰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같은 크기의 바늘 쓰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짝바늘을 한번 해볼게요. 13호 바늘하고 참돔 13호 바늘, 그 다음에 참돔 14호 바늘, 15호 바늘 써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상어종이 좀 크면 좀큰 바늘로 쓰시고. 이게 뭐 11호, 19호까지 나오니까요. 뭐 작은 거 쓰셔도 됩니다. 자, 바늘에다가 먼저, 이 합사를 묶도록 하겠습니다. 바늘 묶는 방식으로 양쪽 끝에다가 바늘 하나씩 달 거예요. 바늘 달아볼게요. 자, 그리고 한쪽, 이 반대편 끝줄에도 이쪽 편은 지금 달았으니까요. 반대편에도 바늘 하나 달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짜투리 튀어나온 줄 잘라내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바늘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묶여졌는데요. 이 바늘을 약간 차이가 나게 타이를 해야 돼요.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타이 묶는 게 아니고 하나는 조금 더 내려오고 하나는 조금 더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바늘 기보다 약간 더 위에 바늘 하나가 위치하면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바로 요 위쪽 부분을 돌려 묶기로 두번 묶기 돌려 두번 묶기로 얘를 묶겠습니다. 자, 한번 돌렸죠? 두 번. 자, 그리고 매듭을 치겠습니다. 됐습니다. 매듭을 이렇게 쳤죠? 자,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준비했던 요거 튜브. 자, 튜브를 1cm 정도 자르세요. 자, 1cm 정도 자르신 다음에, 요 튜브가 이제 요 구멍이 나 있죠? 이 구멍 사이에 이 줄을 넣습니다. 넣어볼게요. 살살살살 밀어 넣으면 들어갑니다. 예, 됐죠? 이렇게 들어갔죠? 네.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, 이제 아까 또 준비해 놨던 비드를 여기 하나 끼우세요. 비드를 하나 끼우시고 그 다음에 헤드
자, 들이키우시고. 자, 됐죠? 그 다음에 또 비드. 네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다가 도레를 하나, 맨도레를 하나 미리 달아 놓으시면 이제 이게 안 빠지거든요. 맨도레도 바로 하나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요 끝에다가 맨도레를 이렇게 집어넣으시고, 맨도레를 다시 한번 꺾으셔서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 그냥 딱 이렇게 걸리죠. 이렇게, 네, 이렇게,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헤드는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라바의 제일 중요한 이제 밑에 스커트가 없죠. 스커트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채비 있는 이게 파츠 달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,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. 아까 준비해 놨던 비닐종이, 비닐종이를 준비하세요. 비닐종이를 준비하시고, 자, 제가 요 스커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자릅니다. 잘랐죠? 네. 이렇게 한 그 네모난 모양으로 하나 자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자르시고,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. 동그라미 모양으로.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. 네,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요걸로 이제 스커트를 만들 건데요. 이 원의 너비가 7cm입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7cm. 보이시죠? 7cm. 네, 7cm죠. 네. 이렇게 이제 7cm 이제 원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오려줄 거예요. 자, 제가 잘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적당 크기 정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그냥 자르시면 돼요. 근데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, 네,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계속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이제 다 자르고 나면 얘가 이제 약간 커리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에서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당겨 보면은 나사니형으로 이 꼬리가 아주 예쁘게 팔락팔락 그래요. 물 안에서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렇게 자르면 물 안에서 굉장히 액션이 좋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잘라 볼게요. 네.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. 요거는 버리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얘를 적당량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이렇게 컬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제가 살짝 당겨 볼게요. 이렇게 이러면 얘가 이렇게 나중에 제가 한번 저기 현장 가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. 그러면 엄청 얘가 예쁘게 이렇게 그 물살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. 한 절반 정도,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길고 한쪽은 약간 짧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. 근데 저는 보통 뭐 이게 스커트가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든지 한 개를 만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뭐 다른 짧은 스커트 뭐 넣을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요것만 쓰시면 돼요. 저는 요것만 해서 딱 이제 이렇게 한 개를 만들었지만 얘를 반접으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. 얘만 해보겠습니다. 네 개를 다셔도 되고 두 개를 다셔도 되는데 조과는 비슷하더라고요. 네 개를 달든 두 개를 달든 일단 조과는 비슷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이 고무 이 튜브 밑으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. 방금 스커트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. 네.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가 절반이었나요? 네, 한쪽 정도가 절반이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제가 당겨 볼까요? 약간 더 와야겠다. 네, 이 정도. 이 정도 해놓고 얘를 꽉 잡은 다음에 이 고무 수축, 고무 튜브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이 봉지를 꽉 홀드하고 있어요. 얘가 보이시죠? 이렇게 홀드하고 있어요.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한쪽으로 당겨도 안 딸려옵니다. 네. 그런 다음에 이제 헤드를 내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,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오징어를 다셔도 되고 뭐 생미끼를 조금 다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이제 고폐질 뭐 한 5m 정도 당겼다가 살짝 내려오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저킹 한번 해주시고 하면
참돔이 잘 묵니다.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저는 흰색이 좋더라고요. 흰색, 흰색이나 붉은색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비닐백에 빨간색이나 아니면 흰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해서 뭐 오징어를 다셔도 되고, 이게 생미끼를, 뭐 새우를 다셔도 되고,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요것만 운영하셔도 되고,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타이라바 가지채비 위쪽에는 그냥 그 타이라바 그 스커트만 다시고 밑에는 헤드까지 다셔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효과가 좋더라고요. 네,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드는 법 알려드렸으니까요,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바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역시 또 타이라바 여기 딱 물었고, 침돔. 와, 야, 어딜 와 있어? 좋게. 와, 타이라바에, 타이라바에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갔어. 아, 저 비명 소리. 아, 진짜 사이즈 좋았는데. 다시 오케이. 나이스. 아이, 작다. 안 커. 적게 납니다. 적게 내. 하이. 어? 오, 30 넘습니다. 그런가요? 네, 충분히. 오케이. 충분히 사이즈 됩니다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특히 저녁 식사 왔다. 왔다. 비닐, 비닐이 물었어요. 비닐. 이점이다 이제. 에, 왔어. 아, 또 다 작아요. 아, 입질은 뭐 드거운 뭐 금방 하는데. 아, 와, 자, 쪼만한 애들이야. 그냥 귀여운 꾸띠 애들. 요런 애들. 아유, 가라. 지금 제가 그 스커트를 4개를 달았는데 2개 떨어졌습니다. 2개. 앞에 막 이빨 자국 엄청 많죠. 이빨 자국. 다시 그대로 다시 넣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